사본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리는 132m, 4m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정도 넉넉하게 칩니다. 왜냐하면 앞에 해저드가 있고 바로 또 뒤쪽에는 또 벙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또 벙커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130m를 보고 치시면 됩니다. 코타랜드. 자, 파5홀 493m 홀인데, 자, 여기도 좌측은 오비예요. 우측은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홀이에요. 똑바로만 치실 수만 있으면 안전한 홀이에요. 버디를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홀입니다. 493m인데 정확하게만 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컨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 좌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정 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컨샷 떨어지면은 근데 처음보다는 페어웨이가 좀 좁아요. 그래서 우드로 해서 세컨샷 좀 슬라이스 나시면 해저드가 있습니다. 해저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훅이나 조금 왼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벙커가 있죠. 여기 페어웨이 딱 가운데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린 주위가 다 벙커입니다. 주위도 벙커, 여기도 벙커. 두 개, 세 개, 네 개. 코타랜드. 6번 홀 314m 파4 홀입니다. 자, 보이는 것 같이 도그렉입니다. 좌측에 그린이 있어요. 자, 장타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똑바로 날아가게 되면 우측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또 좌측은 오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거리를 내셔야지 장타자라고 멀리 치시게 되면 해저드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략은 정확하게 한 200m 정도만 치시면 한 100m 안쪽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우드 같은 경우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오비. 하트 오비 이쪽 해야 되죠. 드레스 때 정확하게 여기 150회나 1톱을 겨냥하면 돼요. 155발톱을 보고 이걸 보고 하시면 저 뒤에 나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